우리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들임이 틀림없는 게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 7000년 이 세상 역사를 조명해 보면서 우리는 어쩌다가 6000년이 끝내가는 이 시대,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곧 올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섬기도록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이 7000년 이 신비를 소화하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룹 속에 집어넣은 것, 이건 크신 은혜죠. 예, 상당한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 7000년 이 세상 이야기를 우리 아미 우리 그룹들에게는 했지만 이 영상으로 우리와 같이 공부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7000년 이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공부한 것들보다도 더 좀 깊이 하나하나 정리를 할까 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이 세상이 7000년인가라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뜻이 숨겨 있지만 구체적으로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두 짐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구조를 알게 되면 이 구조를 또 자세히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잡다한 사건들, 일들, 현상들 이런 것들을 내가 보고는 이렇구나라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것만이 아니고 이것을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감긴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또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영적 시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또 뜻이에요.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가 이 부분을 또 공부하게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뜨고 독수리 시각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불러 모으세요. 많지는 않지만 또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우리 영상 속에 들어와서 공부하도록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한번 들어와서 눈만 열고 귀만 열고 잠깐 공부하다가 재미있다, 안 그러면 나 이거 동의 못해 하고는 끝나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딱 듣자마자 노트북 딱 꺼내가지고 열심히 적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것을 전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든 우리는, 우리 AMI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것을 잘 깨닫고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것을 나눠주는 그러한 일에 참여하는 자들 돼야지만 우리가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들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신부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특권을 가진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히 왕노릇하는 로얄 그룹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것은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이슈가 아니에요.
이 로얄 그룹 속에 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러려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칠판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준비됐어요? 네. 자, 이쪽으로 좀 와보시면은 우리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연습하세요.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도 꼭 이걸 정리하세요. 아담이 창조됐어요. 그러면 항상 성경 구절을 내가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실력 있는 사람은 여기서 제가 성경 구절 다 드렸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장 7절.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알아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서 하면 듣고 말아버리는 것은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또 외우고 또 외우고 그래요. 달라요, 사람.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 우리가 공부했어요.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복을 받았는데 육혼영의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음식도 열매 음식을 먹었다. 창세기 1장 29절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만물도 똑같이 육과 혼의 복을 받은 거예요. 영의 복은 안 받고 만물도. 그리고 이분 만물들도 푸른 채소를 먹게 했다라고 창세기 1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타락전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이제 시간 속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 7천년 시간 속으로 아담이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담이 육혼영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제 복에서 이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은 창세기 2장 17절, 3장 16절, 19절. 이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음식은 저주받았고 시간 속에 떨어지면서 이제 채소를 먹게 됐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죠. 창세기 3장 18절. 이걸 조직적으로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조직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적어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만물도 뭐 만물이라고 그러면요, 별, 우주 별들도 다 그래요. 지금 별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생명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다 적어놓으세요. 별들도 생명체 없어요. 다 저주받아가지고. 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모든 생물들 육과 혼의 저주를 받았어요. 영은 이분들이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 3장 17절, 특히 우리가 로마서 8장 22절에 이 만물이 신음을 한다 그랬어요. 이 7천년 동안, 이 7천년 동안. 예. 우리 때문이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만물들까지 다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만물들은 음식을, 채소를 먹어요. 똑같이 3장 18절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시간 속에 떨어졌는데,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 5장에, 창세기 5장에 요 아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노아까지의 계보를 쫙 적어놨어요. 창세기 5장에. 예. 근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받은 거죠. 모세가 받았는데 숫자가 아주 자세하게 숫자가 있어요. 몇 살 때 첫 아들을 낳았고 또 몇 년 살다가 언제 죽었다. 아주 날 숫자가 자세하게 돼 있어요. 예. 그 숫자를 보면은 계산을 하면 우리 아바에서 하늘의 조직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미 식구들은 알지만 제가 간단하게 여기 설명할게요. 아담이 시간 속에 떨어져가지고 에녹을 언제 태어나게 했냐면 아담이 622살이 됐을 때 에녹이 태어났어요. 창세기 5장 18절에. 그리고는
아담이 언제 죽었어요? 930세에 죽었어요. 아담이. 여기 아담이 930세에 죽었어요.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930세에 이분이 죽었는데 누구하고 같이 살았냐면 구대손까지 같이 살았어요. 구대손. 이 라멕이에요. 라멕. 이 구대손이 라멕까지 같이 살았어요. 라멕이 태어나기를 874년에 태어났어요. 아담 타락해서 라멕이. 그러니까 라멕까지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는 아니에요. 노아는 1056년에 태어났어요. 아담 타락해서. 그러니까 930에까지 살았으니까 10대 손인데 노아가 10대 손인데 노아 태어나기 전에 누가 죽었어요? 아담이 죽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담이 구대손까지 같이 살았어요. 예, 구대손까지. 보면요. 예. 우리가 이제 알지만 여기다 제가 간단하게 써있어요. 이 당시에 요 아담과 노아 때까지 보면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어요. 제일 오래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그래서 이제 최대 수명이 약 한 1000년이에요. 이때 최대 수명이. 그리고는 아버지가 약 100세 전후가 됐을 때 첫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 전후 됐을 때. 그 쭉 우리가 보면요. 에녹이 65세 때 첫 아들을 낳고 무드셀라는 187세 때 첫 아들을 낳고 노아는 502세 때 셋을 낳았어요. 이런 걸 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100세 정도 됐을 때, 전후 됐을 때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장수 그룹들이죠. 장수 그룹들. 예. 알다시피 에녹은 7대 손이에요. 7대 손. 이 7이라는 하나님의 숫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노아는 몇 대 손이에요? 10대 손이에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요, 그렇다가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났어요? 노아가 600세 때 보면은 홍수가 났어요. 창세기 7장 6절에. 예, 600세 때. 그러니까 홍수를 계산하면 아담 타락에서 홍수를 계산하면 1056년에 더하기 600하면 1656년이에요. 1656년에 언제부터 계산해요? 아담 타락에서부터. 예,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홍수가 났잖아요. 홍수 난 후에 음식의 변화가 왔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육식을 먹게 되고 나이도 급감하고. 어떻게 급감했어요? 이제 600세, 400세. 창세기 11장. 예, 창세기 여기 보면 11장 10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 그 기록이 되어 있죠. 600세, 400세, 200세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제는 아브라함은 175세, 모세는 120세, 나중에 우리 다윗은 70세 이렇게 급감해요. 이 홍수 이후에. 그리고는 그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가 한 30세 정도 됐을 때 첫 아들을 낳았어요. 여기서 차 이쪽에서는 아버지가 몇 살, 약 한 100세 됐을 때 첫 아들을 낳고. 이건 사람의 그 수명이 확 줄어든 거예요. 언제예요? 이 홍수 이후에. 예, 홍수 이후에. 그래서 이 홍수 이후부터 아브라함까지 계보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1장 10절에서부터 26절에 나와요. 예, 우리 다 예전에 계산 다 했어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났냐면 아담 타락에서 1948년 후에 태어났어요. 여기에 이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의 도표를 계산하면 딱 정확하게 나와요. 이건 세계 어느 학자들이나 다 동의하는 숫자예요. 예.
여러분들도 계산하면, 계산 우리 다 했어요. 아바 공부할 때.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이 아담 타락에서 1948년 있다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에 독립했어요. 모든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네. 근데 이제 요 창세기 요 여기 아담 타락부터 요 아브라함까지 요 기간 아브라함 출생이 창세기 12장이거든요. 그래서요. 신학자들 중에서 이 첫 11장을 해석하는 데에 차이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신학이 상당히 복잡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첫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신학의 방향이 달라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에서 재창조설 기억나세요? 재창조설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 있고, 그리고는 1장에 나오는 하루하루를 24시간 하루로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하다 보면 성경이 풀리지 않지만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많아요. 오늘날도 전 세계적으로. 예.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냐면요. 요 아담 타락에서 홍수까지에 나오는 또 아브라함까지 나오는 모든 숫자들, 아주 모세가 여러 숫자들을 거기다 기록해 놨거든요. 그 숫자들을 실제 숫자로 해석을 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 상징적 숫자다라고 생각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요. 예. 그 그룹들은 어떤 그룹들이냐면, 여기 써놨어요. 무천년주의 그룹들이에요. 무천년주의. 또는 그 다음에 후천년주의 그룹들이. 우리 종말론 공부했잖아요. 요 사람들은 요 11개의 이 장이 첫 이것을 신화다. 그래서 신화설이라고 그래요. myth. 영어로는 myth. 신화다. 그러니까 실제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상징적인 긴 숫자를 이야기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무천년주의자들이에요. 무천년주의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을 상징화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숫자들을. 예. 우리나라에도 무천년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제 미국의 장로교가 이 무천년주의로 20세기에 들어와서 변하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해온 신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예전에는 전천년주의였는데 장로교가 이렇게 무천년주의로 변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전천년주의자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무천년주의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장신이니 총신이니 이쪽에 지금 신학은 무천년주의예요. 그런데 장로교 안에도 우리나라의 장로교 안에도 목사님들을 다 한번 통계를 해가지고 한번 그 서베이 한 걸 내가 봤는데 우리나라 장로교의 목사님들의 절반 절반이에요. 절반은 무천년주의고 절반은 전천년주의. 예, 이걸 숫자 그대로 보는 분들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과 저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죠. 그 다음에 세대주의자들. 이분들은 문자 그대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요 도표 그대로. 그 무천년주의자들은 이것을 상징화하기 때문에 이 기간은 우리가 모른다. 그냥 긴 기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퀘션 마크. 예. 긴 기간. 이 숫자들을 그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긴 기간이다.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몇 장까지예요? 11장까지. 그래서 12장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장이에요. 12장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주전 몇 년이라는 게 나와요. 아브라함은 역사적 인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역사 속에서 주전 2166년으로 이건 어느 학자나 다 동일해요. 2166년 주전이라는 거는 예수님부터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 숫자는 지금 아담 타락에서부터 계산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자들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후천년주의자들도 똑같이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후천년주의는 뭡니까? 소위 자유신학이, 예, 종교다원주의까지 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 내가 볼 땐 두 짐승 그룹들이, 기독교인들이지만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우리나라의 진보 신학의 이 후천년주의 신학은 어디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장로교, 기장이라고 그러죠? 한신대학교. 그 다음에 감리교도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이 대표적인 두 교단이 우리나라에. 예. 근데 감리교 안에도 이 천천년주의를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신학교가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신학교가. 그 우리나라도 지금 신학교가 충신도 무천년주의로 가버렸고, 장신도 무천년주의로 가버렸고, 소위 이 성결교 신학인 기성도 무천년주의로 가버렸어요. 기성은 본래 전천년주의 신학이에요. 예성도 전천년주의 신학이에요. 근데 예성은 그래도 복음주의로 무천년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저희 기독교인들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 만났을 때 또는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장로님들 만났을 때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에 잘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들은 것들이 그래서 그래요. 그걸 분별을 잘 하시길 바라요. 근데 분별을 하는데 근거가 어디에서 근거하냐? 이 시스템, 이 시스템. 그게 이 시스템을 잘 아셔야 돼요. 이 시스템을 알아야지만 나머지 시스템도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조금 어려워요?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 어렵지 않죠, 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 분들은 이 기간을 뭐로 봐요? 퀘스천 마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스, 신화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주의나 역사적 전천년주의 분들은 이것을 실제 문자로 보는 거예요. 실제 문자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계산했죠. 홍수는 언제냐? 정확하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2166년인 거 우리가 알아요. 이건 어느 사람이나 다 알아요. 예. 세상 사람들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기간만큼을 더하면은 정확하게 2458이 나와요. 예. 이 간격이 있죠, 여기. 이 간격을 딱 보고 여기 더하면 돼. 그러면 홍수에서 노아도 600 간격이거든요. 그러니까 600을 더하면 3058이. 여기에서 여기 더하고 이렇게 622년 더하면 정확하게 아담 타락이 주전 4114년이 돼요. 아담 타락이요. 그러니까 아담 타락이 4114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오늘날까지 몇천 년으로 봐요. 오늘날까지 6천년 학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6천년 학설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서양 사람들도 Do you believe in 6,000 theory? 그런다. 그러면 yes, no예요. 자, 지금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 사람들은 6천년설 믿어요? 안 믿어요. 예.
세대주의와 역사적 전천년주의 분들은 육천년설을 믿는 거예요. 육천년설이라는 것은 아담 타락에서 오늘까지를 육천년으로 믿는 거예요. 정리가 됐어요? 육천년설? 네. 자, 이걸 깔아놓고 보시면, 이제 보시면, 요 홍수에서요, 홍수에서 아담 타락까지 요 기간이 어느 기간이냐면, 요 기간이 어느 기간이에요? 천년 왕국 요 기간에, 여전히 천년 왕국. 다시 말하면, 이제 나중에 이 조 기간에서 홍수 이전, 요 기간으로 다시 회복이 돼요. 조기. 그래서 이 기간에, 이 천년 왕국 때, 사람들이 몇 살씩 살아요? 여기하고 똑같아요. 예? 이 사람들도 약 한 천년 가까이 살고, 아버지가 한 100세 되었을 때 첫 아들 낳고, 음식도 뭘 먹어요? 채식을 하고. 그러니까 이때 모든 삶의 모습이 저쪽, 이제 저쪽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으로. 여기 보시면은 아브라함, 이때부터 우리 이거 다 알죠? 모세 1526, 다윗, 다니엘 605, 예수님 BC 4년 그러죠? 여기 지금 보시되지만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약 천년이고 다윗에서 예수님까지가 약 천년이죠. 그렇죠? 보면은 여기 아담에서 아담 타락에서 노아까지가 천년.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가 천년. 이렇게 천년씩 천년씩 자르죠. 그래서 예수님까지는 4천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우리 항상 보지만 이 말씀 우리 기억하시죠? 모세가 시편 90편 4절에 또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 우리 수천 번 우리 알고 있죠? 예.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모세한테도. 그분들은 이 시스템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분들은 우리를 도와주는 도우미들이. 예. 아브라함도 이 큰 시스템을 보지 못했어요. 지금 6천년 기간 동안 이 시스템을 보기 시작하는 그룹이 지금 오늘날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그룹들이에요. 우리라고 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네. 이 무천년주의 믿는 사람들은 이 시스템 믿질 않아요. 같은 크리스찬들인데 후천년주의도 말할 거 없고요. 이 무천년주의 안에도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네. 우리보다도 더 믿음이 많은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이 시스템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상당히 혼돈스럽죠? 혼돈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스템을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눌 때 수용하는 사람이 있냐면은 수용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서로 기분 나빠하거나 섭섭해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예. 경험들 다 해봤죠? 예. 자, 이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볼 때 기가 막히게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첫째 날이고 노아에서 누구까지? 아브라함까지가 둘째 날이고 우리 잘 알죠?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셋째 날이고 다윗에서 예수님까지가 넷째 날인 거예요. 4라는 숫자죠? 나흘 걸려서 이게 구약 시대, 구약. 구약의 4천년이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 약속을 하고는 4천년 걸린 거예요. 그 4라는 숫자는 준비한다는 숫자예요. 4라는 숫자는 준비하는 숫자예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했죠.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그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시복음을 아담 타락할 때 딱 던져주시고는 4천년 걸려서 이제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흘 동안 4천년 동안 준비하시고 이제 우리 여기다 내가 써놨는데 예수님이 왜 주전 4년이냐?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로가 아니고 그러면 꼭 설명을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이 줄리안 칼렌더라고 이건 가장 오래된 칼렌더예요. 주전 46년에 만들어 놓은 로마 제국에서 만들어 놓은 칼렌더인데 그 칼렌더를 쭉 써오다가 종교 개혁 이후에 1582년에 로마 가톨릭에서 그레고리안 칼렌더를 만들었어요. 그게 오늘날 서력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에요. 예. 그 달력을 그레고리안 칼렌더라고 그래요. 로마 가톨릭에서 만든 달력이 1582년에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달력에 의하면은 제로로 딱 만들진 못해요.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불가능해요. 그래서 학설이 새 학설이 있다 그랬죠. 주전 6년에 탄생, 주전 4년 탄생, 주전 2년 탄생 이 새 학설이 있는데 가장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학설이 주전 4년 학설이.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주전 4년이라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건 모든 사람이 물어봐요. 왜 그렇습니까? 하고 그럴 때 이걸 가지고 설명해 줘야 돼. 자, 이제부터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 신약 시대가 언제까지냐면 예수님의 지상 재림까지 요 기간이 요 2000년 기간이 신약 시대. 그래서 이 신약 시대를 교회 시대라 성서에서는 그러고 또는 말세다 그런 말도 쓰고요. 또는 적그리스도 시대다 이렇게 써요. 이 신약 시대 요한일서 2장 18절에 또는 산고 시대인데 산고 시대의 시작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이쪽 예수님의 지상 재림 전까지는 산고가 끝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기 오면요. 그러니까 산고는 가면서 점점 심해지는 게 산고죠. 예. 왜 산고라는 말을 썼냐면 산고는 good news예요. 기쁜 소식이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있기 전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그래서 아담 타락 후에 여자가 하와가 산고를 가지게끔 되어 있었어요. 기쁜 소식 있기 전에 창세기 3장 16절에 그래서 그 산고 원칙에 의해서 새로운 기쁜 소식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기쁜 소식이 있을 때는 그 직전에는 산고가 엄청 심할 것을 예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산고 시대가 교회 시대 시작부터 쫙 하는데 가면서 산고가 더 심해지는 이야기예요. 예, 가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현재요. 여기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천년이 동서교회 분리할 때까지가 이게 다섯째 날이고 동서교회 분리해서 이제 중간에 종교개혁이 있고 종교개혁이 있으면서 그 후부터 두 짐승 시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두 짐승 시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 다음에 교황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이게 종교개혁 이후부터예요. 이제 때가 되면 내가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어요. 오늘은 전체 스트럭처, 구조를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예. 지금 오늘날 현재, 오늘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가 이제는 심한 산고 시대고 두 짐승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고 이 두 짐승이 무언가 그리고 왜 이렇게 시대가 복잡하냐 이걸 다 이제 우리가 때가 되면 자세히 공부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전체 구조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요. 공중에 나타나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어느 때인가 우리는 6일 되는 때에 살고 있어요. 6일 되는데 여기 동서교회 분리부터 여기 예수님이 재림 혼인잔 여기 6일째 되는 거예요. 천년 내에 6일째 되는 거예요. 이때 6일이 거의 끝나갈 때쯤 되면 여섯째 날에 공중 재림이 예수님이 이제 있을 거고 우리가 들림받는 이야기 있죠. 그리고는 7년 환란이 있고 이것을 3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혼인잔치 끝나고는 지상재림이 있지. 예. 지상재림이 할 때 예수님께서 지상재림 하기 직전에 이 두 짐승을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교황 또 예수회 WCC 이 그룹들을 전부 불못에 던져버려요.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예. 그러니까 이 팀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이 그룹들이 머지않아 불못으로 던져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지금 이 그룹이라면 누군지 알겠죠? 예. 이 모든 그룹들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이 악한 그룹들이 곧 어디로 던져져요? 이제 불못으로 던져지는데 잘 보세요. 지금 이 그룹들이 있죠? 우리는 들림받는 사람들은 들림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짐승이 가장 못되게 우리를 괴롭히는 때가 언제냐면 이 7년 환란 때예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모든 이 부조리들, 이 지금 악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환란에 들어갈 때 엄청나게 이 그룹들이 악하게 놀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후 3년 반이 끝나면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 직전에 불못에 집어던져버려요. 끝나는 게 이제 그 이분들이 예. 사탄은 나중에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사탄과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 일반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 끝난 다음이지만요. 두 짐승 그룹들은 천년왕국 전에 다 주님이 손을 보세요. 정리됐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천년왕국 때 예? 이 천년왕국이 계시록 20장에서 1절에서 7절에 써 있는데 제가 이제 때가 되면 천년왕국만 가지고 한 시리즈로 제가 쭉 설명할 때가 있어요. 천년왕국만 가지고 그런데 그건 나중에 하고 천년왕국이 여기 보면은 이게 저쪽 홍수 전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그 시대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4차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이 천년왕국이 시작하면서 미가엘 천사가 사탄을 잡아다가 지옥에다 집어던져요. 천년 동안 미가엘 천사가. 그래서 이 천년왕국 동안에는 사탄이 없어요. 근데 사탄의 똘마니들은 있는데 사탄의 최고 사령관은 없어요. 요 천년왕국 때. 그러니까 저 때는 사탄이 있었죠. 그런데 이때는 사탄이 없어요. 똘마니들은 있는데. 그러다가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되면은 사탄을 풀어놓는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7절에 풀어가지고 요 사탄이 곡과 마곡이라면 우리가 이제 러시아를 지칭하는데 그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 4차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기 2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예, 마지막 전쟁이 예, 그러니까 여기 7년 환란은 3차 전쟁이고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사탄을 풀어놓으면 그 사탄이 이제 4차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의 짭이 끝나면서 그 길로 여기 10절에 보면 여기 9절이거든요. 20장 9절에 전쟁이 끝나고 10절에 뭐냐면 사탄을 불모자 대보든지 자기 할 일 다 끝내고 계시록 20장 10절 그리고는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고는 사탄의 자녀들 또 이 모든 그 악의 세력들을 전부 다 불못에 집어던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도표가 조금 그려졌어요?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왜 이 7,000년, 왜 7,000년 이 세상을 만드셨나? 이게. 이게 우리 질문에 왜 7,000년 이 세상을 만드셨나? 그러면요. 이것은 이제 넘버원. 처음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아하. 창세기 1장에서 타락 전에 7일을 준비하셨지요. 24시간 7일은 아니지만 이미 7일을 만드신 것은 앞으로 창조 목적 학교가 7,000년이 될 것을, 7일이 될 것을, 24시간 7일이. 예. 이것을 더 크게 보면 7,000년 될 것을, 그 7,000년이 7일이 될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게 다 철저하게 디자인 하시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에서 창세 때 7일을 보여주신 것은 이제 이 세상이 7,000년 7일이 될 것을 창조 목적 학교가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6일 됐을 때, 6일 돼서 아담을 창조 다 하시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아라 아주 기뻐하셨다. 그래서 영어로 behold 그랬죠. 아주 기뻐하셨다 그랬죠. 그게 6일 됐던 때. 예. 이제 그러면서 그 바로 아주 기뻐하셨다 할 때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그게 1장 31절인데 1장 28절에 창조 목적 파트너의 짭을 줬죠. 예. 사람에게, 아담에게 창조 목적 파트너의 짭을 잘 하실 것을 이제 기대하시면서 그래서 창조 목적 파트너의 짭을 잘 하니까 만물들이 다 이 우리의 리더십에 의해서 이거 잘 창조 목적에 순응할 것을 아시고는 이제 기뻐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요. 그것보다 더 뭐냐면, 아, 좀 있으면 7,000년 창조 목적 학교를 오픈하실 텐데,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창조 목적 훈련을 제대로 받겠구나. 고생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이 창조 목적 훈련을 정말 신실하게 받는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 이 그룹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신 거예요. 이 그룹들이 뭐냐? 항상 보면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남은 자 그룹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열심히 섬겼던 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미 선별하셔서 은혜로 선별하셔서 이 사람들이 정말 신실하게 창조 목적에 순종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는 이 학교 기간 동안에 이것을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남은 자들이다 또는 독수리 시각을 가진 자들이다
또는 제자들이다. 또는 예수님의 신부들이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썼죠. 또는 지혜로운 자들이다. 또 복 있는 자들이다. 이런 걸 썼어요. 그 남은 자들을. 그런데요, 신기하게 왜 혼인잔치를 하셨나? 예수님께서. 에? 이건 기가 막힌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제 6일이 딱 끝나는 날이에요. 6일이 딱 끝나고 이제 창세기 1장에서도 6일이 끝나면서 이분이 어라 너무나 기쁘다 하고 기쁨을 표현했죠. 똑같아. 이 창조목적 학교가 6일이 딱 끝나고 이제는 안식년에 들어갈 때 이분이 혼인잔치를 한 거예요. 이 혼인잔치가 뭘까요? 그러니까요. 오호라 보시기에 기뻤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엄청 기뻐서 댄스 파티를 하는, 예? 이 와인 파티를 하는 이 모든 기독교인들과 하는 게 아니에요. 요 남은 자들, 요 독수리 시각자들, 또 요 추수에 감당했던 자들, 지혜로운 자들, 요 사람들을 데리고서는 혼인잔치를 하시는, 그래서 엄청난 기쁨을 이제 나누는 장소예요. 이제 창조목적 학교를 만든 목적이 이제 성취되어서 이제는 이 성취하는 데에 아주 앞장서서 주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을 다 이리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도 공부했지만 들림 받은 사람들도 있고 또 7년 환란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다가 나중에 부활을 해서 여기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순교자들 우리 알죠? 또는 여기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이걸 7년 환란 지나가면서 유대인 복음을 하다가 딱 순교당하고는 14만 4천이에요. 이 사람들도 다 부활해서 혼인잔치에 다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들림받는 사람들, 7년 환란 때 순교당하는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여기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창세기 1장에서의 6일 되는 그때에 그 환희의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이 창조 목적 학교가 6일이 끝날 때 안식일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1장에서도 안식일 들어가기 전에 기쁨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이 혼인잔치를 하시는 거예요. 잔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분들을 천년왕국 때 왕노릇을 시키는 게 왕노릇. 이 사람들 왕권을 가지고 전하라는 계층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서 이 천년왕국을 지내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은 사탄이 잠깐 지옥에 들어간 그런 것이고 계속 복음을 하겠지만 이때는 안식이에요. 이분들, 지금 이 주님의 특히 지금 혼인잔치에 올라갔던 이분들은 안식하면서, 안식이란 게 뭐냐? 이 6,000년을 쫙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이 6,000년 동안 어떻게 했지? 이것을 다 리뷰하면서 이 목적이 뭐였지? 예수님 왜 6,000년 주셨죠? 왜 이 학교를 만들었죠? 이런 걸 서로 리뷰하면서 서로가 이거 재확인하면서 에? 이런 거를 하는 기간이 이게 이 지금 천년왕국인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추수를 딱 끝내고는 이제 사탄을 불못에 던지고 이제 7,000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안식할 때도 뭘 하겠어요? 안식하면서 이쪽을 쫙 들여다보면서 예?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어떻게 은혜로 우리가 이 그룹에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이 왕이라 그래서 폼 잡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때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고 천년왕국대 아직도 사탄의 자녀들도 있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 있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면서 예? 이분들은 또 뭘 보겠어요? 이 파티할 때 뭘 보겠어요?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분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이 6천년 들여다봐라. 너희들 정말 고생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있을 새하늘과 새 땅들 저기에는 사탄도 없다. 에? 해와 달도 필요 없다. 밤도 필요 없다. 만물을 새롭게 했다.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없어졌다. 예? 예수님이 빛이시고 음식도 이제는 열매를 먹고 이 신부들은 너희들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보면 21장 24절에 거기에는 저주도 없는 것이에요. 예?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 혼인잔치에서 다 서로가 보면서 서로 즐겨하고 기뻐하고 할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표를 우리도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면서 이 지상에 살면서 우리가 앞으로 혼인잔치에 올라가서 이런 기쁨을 나눌 것을 미리 이 세상에 살면서 연습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연습합시다라고 이것을 쫙 보는 사람은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은 독수리 시각자예요. 오늘날 이 두짐승 이 날개를 가지고 까부는 이 세상 이것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큰 그림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다 성경 구절을 적어놨어요. 이런 사람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신부 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남에게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어디 가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안 주고 모든 이 세상의 복들을 막 주세요. 예. 네. 이런 사람들에게는. 왜? 그걸 줘도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 짐승이 있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것을 만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뿐입니까? 우리 시편 1편 있죠? 시편 1편이 뭐예요? 복 있는 자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이 모든 이 도표들을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항상 생명이 돋아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뿐만 아니 시편 23편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항상 우리가 큰 음침한 산 꼴짜기로 내려가도 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것을 경험케 하는 일을 하세요. 이 성경 말씀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런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게 이런 사람은 뭐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각이 독수리 시각이 된 사람들은요. 예,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랬어요. At any circumstances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감사하는 시각을 가지게 돼요.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은, 예,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 자꾸 변하는 사람들은 이 그림을 아직 완전히 보지를 못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그림을 보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남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때는 아, 나에게 뭘 가르치려고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구나. 좋은 때는 나에게 또 좋은 걸 주시려고 이러시는구나.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런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치매 안 걸려요. 이런 사람은 장숙해 하세요. 왜?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셔야 돼요. 네.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알죠?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바울이 고백하는 게 빌립보 교회다. 응? 항상 감사함으로 너희 아랠 것을 이분에게 아뢰라.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아픔들, 이 부조리들을, 나의 어떤 마음 아픔 이런 걸 항상 빨리 뱉어버리는 거예요. 왜? 저쪽 동네 가면 눈물과 사망과 슬픔이 없는 동네 아니에요. 우리는 저 동네고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것을 항상 보면서 있으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평강이, 예? 나의 이성이 도저히 볼 수 없는 평강이 우리를 감싸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표,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도표인지를 몰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 혼인잔치를 준비하셨나요? 예? 그러면 대답 아시겠죠? 지난 시간에 보라, 이것을 보니 보라 볼지어다 대단히 기뻐하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 그 감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혼인잔치를 이분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니까, 예수님과 거의 한 몸이니까 평소에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네. 우린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우리 AMI 식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영상으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게 되고 영원세계에서도 왕노릇하는 지도자급 사람들이. 이 지도자급들은 어떤 책임이 있어요? 이 지도자급들은 저 세계에 올라가면은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만 피조물들과도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을 항상 사랑해주고 관리해주는 사람이고 이것을 또 예수님께 보고 드리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바쁜 하이 계층 로열 그룹들인 거예요. 이제 우리 바울 선생님, 베드로 선생님, 뭐 다윗 선생님 유명 인사들 다 이 그룹에 이제 끼어 계실 터인데 우리도 거기에 제가 이런 말씀 꼽사리 낍시다. 아멘. 예, 잊지 마세요. 꼽사리 낍시다. 주님, 우리에게 이 꼽사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도표를 항상 묵상하며 이 도표 속에서 가르치는 이 메시지를 내가 완전히 소화하고 이것을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는 그것뿐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올라가서 엄청난 큰 잔치를 하는 것을 항상 기대하며 그 잔치가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성에 거두소 영원히.
마시기를 이 부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요 들림 받을 때 우리 살아있는 우리는 들림 받지만 어떤 분들이 무덤에서 나와요? 요 이 기간 동안 아담 타락에서부터 이 기간 동안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그 당시 어디 있어요?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볼 땐 지금이 올라간 낙원하고 저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저쪽에 이것이 더 구체화된 것 같아요. 그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낙원에 올라갈 때 육은 이 땅에 있고 혼과 영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육이 다시 부활하면서 어디에서 죽었든 뭐 꼭 무덤이 없어도 괜찮잖아요. 뭐 예컨대 전도하다가 고기밥이 돼서 없어질 사람들도 있었고 뭐 사자에게 물린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육이 살아서 이제 이 들림받은 사람들 어디 있어요? 우리와 같이 그분들도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남은 자 그룹들, 신부 그룹들, 그러니까 모든 신부 후보생들 다 여기에서 만나서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근데 혼인잔치는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31절. 그걸 다 재현하는 거예요. 예표로 보여줬잖아요. 삼위 하나님, 이 은혜를,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왕권을 부여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